자, 이기는 민자. 오케이. 민자. 예, 안 바꾸면 됐어. 예, 다시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이기는 민자. 박시영 씨 오셨나요? 이놈 인간 좀 빨리빨리 다니지. 예, 그리고 여러분 박수 치지 마세요. 늦은 사람한테 박수 치지 마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기는 민주당 어게인 행사가 원래 3월 말 행사예요. 근데 부산시당이 먼저 준비해서 우리가 3월 11일로 부산시하고 묶어서 함께해서 민주당이 이렇게 빨리 당원 아카데미로 시작할 수 있었던 게 부산시당의 적극적이고 열성적인 노력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래 이게 제 방송이면요 이렇게 늦은 사람 제가 소개 안 합니다. 알아서 토크를 하지 말죠. 예,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정봉주 때문에 출세 못한 남자 박진영입니다. 제가 정봉주 때문에 출세 못했나요? 제가 못나서 못했나요? 얼마 전에 우리가 3.1절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역사에 잘 아시겠지만 3.1절에 많은 이 독립운동 하신 분들이라든가 우리 그 당시에 국민들이 돌아가셨습니다. 당국 국민들이 돌아가셨는데 그 탓을 독립운동 33인 대표들이 져야 됩니까? 일제강점 약자비 일제 경찰들이 져야 됩니까? 일제 경찰들이 져야 되겠죠?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 보수론과 국민의 힘이 퍼붓는 그 말도 안 되는 답변에 앉아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박진영 교수는 자칭하는데, 어디서든 지신이라 평가해 주는. 자, 여러분, 부산에서 처음 시작하는 이기는 민주당 어게인. 저희가 내년 총선에서 이제 승리하자는 말씀이고, 그리고 고문님들을 소개하려고 그랬더니 고문님들이 박준호 원장님하고 연배도 비슷해서 빨리 자리를 떠나셨네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오늘 주제가 있는데 제가 다른 주제에 다 물리치고 두 분에게 이게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게 분노할 때는 분노하면 얘기를 좀 해야 돼요. 근데 이제 박준호 원장님께서 단결하라고 하는 얘기 좀 뭐 100% 동의합니다. 단결의 얘기 맞습니다. 그리고 국힘이나 보수언론이나 우리가 좀 나눠져서 좀 갈변이 지어서 싸우기를 바라고 있겠죠. 그러나 당대표를 체포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의총을 통해서 당론 결정을 하지 않았지만 이미 100만 당원들이 그거 동의하면 안 된다 라고 한국적으로 의식적으로 그걸 꼭 그 회의를 통해서 결정해야 됩니까? 그 정도로 우리가 수준이 낮습니까? 아, 나중에? 그런데 우리가 암묵적으로 부결하자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근데 한 38표 정도가 109명 냈어요. 109명인 겁니다. 합의한 거죠. 그 찬성한 17명쯤 했고요. 애매모호하게 기권표 내보냈는데 이분들과 단결을 해야 된다고 하는 대의명제가 옳지만 무척 이 앞에 있는 분들이 제 뒤에서 무척 화를 내요, 계속. 저도 화가 납니다. 그래서 이분들 38명을, 영원히 속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하지만, 이렇게 분열되어 있는 모습을 정말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그냥 넘어가야 되는 건지. 안 됩니다. 아니, 여러분들 질문을 제가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들 또 말씀하시면, 토론 끝났습니다. 좀 가야 돼요. 그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분노하는 심정을 우리가 공감을 어떻게 할지. 어떻게 대책을 세울지 그 향후 또 치고 들어올 때 우리가 그냥 이걸 넘어갈 수 있을까 그냥 놔두게 되면 이제 더 날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서은숙 그 시장위원장님 민감한 문제인데 지금 치고위원하고 계시잖아요. 그때 당했던 느낌과 그 다음에 이분들에 대한 대처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심정을 좀 얘기를 이게 지금 다음에 내가 듣고 싶어하는 얘기 분노할 때 분노해야죠. 그리고 사실은 다음의 대표를 저 거의 아가리에서 선언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아요. 당론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미 당론이야라고 얘기하지 않았지만 의원총회를 통해서 의원들의 총의를 모았고
그리고 당원들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저는 당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 그냥 당론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다면 또 대응하는 것이 달랐겠죠. 하지만 대표님은 여러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기도 하고 그룹으로도 만나서 의견을 들었고 앞으로 민주당의 헤쳐나가야 할 이들을 위해서 여러 의견을 들었는데 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저는 당원들의 진노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분들이 동의하면서 우리에게 대표를 지키고자 하는 130명의 의원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단결은 말로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난 27일 이후에 오늘까지 당원들께서 보여주신 그 분노를 이미 38분들이 다 느끼고 실망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지금의 당원이 예전의 페이퍼 당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원들은 분명히 자리에서 표현하고 계시고 또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3만 5천 명의 당원 입당이라는 것으로 몸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저는 결국 정치인은 표를 두려워하는 유권자를 두려워하는 지지자를 두려워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130명을 응원해 주시고 잘하는 분들을 더 응원해 주셨을 때 민주당이 합쳐야 된다고 얘기해 주셨을 때 그 말이 38명에게 가장 무서운 말이라고 생각하고요. 지난주에 의원회관에 돌았던 단결의 떡 그것을 국회의원들이 저는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가지 정도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공개 투표해야 됩니다. 맞아요. 우리만 우익을, 체만율을 제대로 안 읽은 국회의원들이 의해야 합니다. 비밀 투표해야 된다. 그거는 개인의 조건을 행사할 때 비밀 투표고요. 국회의원은 한 사람당 15만 명의 국민이 만들어준 집합명사입니다. 집합명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개 투표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는 미국이라든가 유럽의 선진국들 수많은 나라들이 투표할 때 기립 투표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 개인의 문제는 아니고 국민을 대표하는 집합명사로서 존재하는 것이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다음 또 다른 체포영장이라든가 이런 중요한 게 있을 때는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의사를 어떻게 밝혔는지 당원들과 국민들 위해 공개하는 것이 맞다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시범업에 바쁘신 분들인데 당원당규 열심히 봅니다. 근데 당원당규를 보면요 의총에 대한 규정이 있어요. 근데 의총은 우리 당의 이런 정치적 의사결정을 하는 거라는 게 규정이 없습니다. 의총은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전기요금 계속 오르는데 이 전기요금이나 이런 연료 이런 등등에 대해서 어떻게 국민을 부담금 줄일 수 있는 입법을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그럼 그걸 당론을 결정할 때 의총에서 결정합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를 체포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정치 탄압이거든요. 정치적 의사결정입니다. 여러분 국회의원 뽑아놓으면 지금 박준영 교수도 얘기했지만 4년 동안 자기들 마음대로 하라고 뽑아놓은 거 아니거든요. 결정할 때마다 사사건건 각 지역위원회에서 이번에 이재명 체포 동의안 나왔는데 나는 어떤 표현을 던질까요? 당원들이 물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당 169명 의원들이 지역에서 2회 행대는 사람들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한 명도 없습니다. 너희들 마음대로 4년 동안 하라고 한 것은 4년 동안 독재하는 권한을 주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당원들 명심하십시오. 다음에 만약에 체포동의안 또 들어오면요. 중앙위원회에 쏘지 말자고 여러분들 요청해야 됩니다. 저는 표 찍은 거요. 인증샷 찍어서 공개해야 된다고. 왜 그러냐면요. 왜 그거 불법이라고 저희들이 난리 필 거거든요. 근데 윤석열 불법을요. 하루도 30개씩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당원들이 우리의 의사를 보인 것을 불법이라고 하지만 아직 못하게 했다면 의원들이 이래야 돼요. 난 이런 불법을 했어라고 당원들과 소통을 했다. 나는 내 뜻이 이렇게 지웠다는 것을 당국에 보이겠다. 아니, 찬성하는 인간들, 당당하고 공개하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두 가지 얘기한다. 첫 번째, 의총하자.
얘기하는 의원들은 집으로 보내면 됩니다. 중앙위 소집하자. 두 번째, 중앙위 소집해서 결정된 관련에 대해서 나는 무엇을 찍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공개하라. 공개하지 않는 사람은 다 찬성한 것을 아니거든. 맞지 않습니까? 구현승 의원님, 전도사님이 이게 막 정치적 선동처럼 이야기하시는데 이게 규정이에요. 당헌 당규를 보면요, 민주당의 최고 의결기구 대의원은 대의원대입니다. 전국 대의원 대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 대의원 대회를 정치적 당무 결정할 때마다 늘 할 수 없잖아요. 정부에서 모여야 되니까. 못하니까 그 권한을 위임해온 게 중앙위원회입니다. 중앙위원회는 국회의원들도 포함되어 있고, 여기 계신 원내 지역위원장들도 포함되어 있고, 중앙위원회. 시장 부수들도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대표가 임명하는 중요 당직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중앙위원회 국회의원들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요. 중앙위원회에서 정치적 결정을 하도록 당론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당헌당규에 의해서 중앙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면요, 의총은 하위기구이기 때문에 거기를 따라야 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저 그런 데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38명의 속가내는 작업을 하느라고 당이 쪼개지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실제로 속가내지 못한다, 찾아내지 못하지만 두 번 다시 이런 짓을 못하게 제도를 만들어 놔야 되겠다. 그래서 당원들이 이렇게 속상해야 하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고 당의 대표를 체포했다고 들었는데 거기에 동의하는 사람. 나는 아까 이제 그 박정원 의원이 계셨지만 이재열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던 거 아니에요? 박정원 의원님도 어떻게 자당의 대표를 체포하는데 동의해주는 놈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나쁜 놈들이라고. 그래서 다시는 그런 짓을 못하도록 우리가 제도만이라도 만들어 놓으면 지난번에 대한 분노는 반을 좀 누그러뜨릴 수 있겠다. 이렇게 구별되보다 이거부터 가게에 참석하는데 많이 나와야 이거부터 나왔는데 그걸 바꾸겠습니다. 당원, 그러니까 시장부 전화가 폭발합니다. 그리고 이 당원 카이드라고 해서 시장으로 줄을 이어서 오셨어요. 계속 사람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저는 이분이들이 이렇게 많이 오시나 싶었는데 이제 인터넷으로 가입 못하는 어르신들이 시장으로 방문을 하시고 인터넷 가입을 하시는 분이 있고 그 다음 일반 당원이었는데 멀리 당원으로 전환하는 분들이 계시고 복당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가입복이 늘어나고 있고요. 참 신기한 건 이 가입자의 한 30, 40%가 어르신들입니다. 네. 부산의 우리나라가 또 많기는 하지만 최근에 어르신들이 가입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예. 물론 뭐 젊은 분들도 많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어르신들 가입이 많다는 것이 부산 가입자들의 특징이기도 하고요. 또 전화로 분노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도대체 자기 당 대표의 체포 동의안을 가결하는 국회의원들이 어디냐. 예. 난 앞으로 우리 지역에 누구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난 우리 지역에 누구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당원을 열심히 하겠다. 그래서 그거 의미를 좀 어떻게 보세요? 부산 쪽도 많이 나오는데. 네, 우리가 저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선거 때 노무현 대통령을 당대표로, 우리 대통령으로 만들어 놓고 흔들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부단협이라고 하죠. 2002년도 정도. 그분 노무현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당원 가입을 하고 또 당을 지켰던 분들, 그리고 2015년에 문재인 대표가 당대표를 할 때 문재인 대표를 흔들었던 사람들에게 맞서서 우리가 10만 당원 가입 운동을 했었습니다. 그때 그 흐름들, 이게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이재명 대표를 지키고 당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의 공동행동이 저는 모여드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것을 지금 현역 국회의원들 잘 보셔라. 또 내년 총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출마자들이 이런 당원들 지지자들의 발언을 잘 읽어야 되는 그런 하나의 보내는 경고라고, 시그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그 박준 교수는 몇 년 전에 당직자로 있으면서 부산에서 초장을 근무하셨었죠? 네, 2017년 대선 때. 아, 그럼 얼마 안 됐네요. 부산에서 잘 아시네요. 대부분 부산에 맛집 때문에. 그래서 부산에 열성 당원들. 이 인간이 지금 여기 앞에 분노하신 분 눈빛이 안 보였어? 무슨 맛집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점수를 못 보네. 그런데 이제 부산에 지금 이제 선수 그 시당위원장님 제일 잘 아실 텐데. 네. 객관적으로 무슨 것도 잘 보인다. 부산의 총선 전략. 그러니까 현재 3명의 국회의원이죠. 그리고 2016년에는 5명이 됐었고. 네.
부산에서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최소한 5명 이상 네. 당선시켜서 부산이 좀 승리의 길로 갈 수 있는 길이 뭐가 있을까? 저는 뭐 일단은 기본적으로 부산은 전체가 18개 선거구 한 지역구다라는 종합적 선거 플랜을 짜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윤석열 정부에 반대하는 모든 사람을 모아야 된다. 우리가 민주당이 민주진보정당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만 사실은 부산이 과거에 우리 역대 대통령 세 분이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김영삼 대통령이 있습니다. 애매합니다. 분명히 역사적인 단절로서 평가한다면 민주세력을 배신하고 보수세력으로 간 사람입니다만 선거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때로는 그런 좀 약간 기주의적인 성향의 사람들도 손을 잡을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된다. 이런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윤석열 정부에 반대하는 중도적이고 보수적인 사람들과도 손잡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그것을 좀 더 이제 섭세화하게 하는 방법으로서 지금 윤석열 정부의 외교 또는 경제정책이 개판입니다. 이야기 뭐냐면요. 과거에 우리 민주당이 가지지 못했던 경제활동을 준축을 하는 세력들, 부산의 그 해양이라든가 이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분들 사실 저희가 문재인 정부 초반에 우리 쪽으로 많이 왔단 말이에요. 근데 문재인 정부 중간 넘어 다시 이완됐습니다. 그런 분들 다시 모셔오는 그런 작업들을 좀 해야 된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제는 아까 박종호 님도 말씀하셨고 특히 한미 문제, 한국과 BBC라고 하고 있는 반도체, 바이오 칩, 그 다음에 바이오 산업까지 다 미국에서 뺏기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경제는 점점 어려워지는데 지금 박정희 교수가 말씀하신 건 자, 민주당 지지세뿐만 아니라 지금 보면은 이준석을 지지하는 국힘 쪽 사람도 많이 있었어요. 부산에 유승민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고 지금 국힘 내부가 분열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그분들도 사실은 지금 당장 민주당은 올 수 없지만 어쨌든 반윤석열이거든요. 그분들까지 좀 넓게 해서 좀 우리 지지세력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전략을 좀 찾을 수 있으면 좋은 생각이십니다. 근데 그 전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선거는 절대 워낙 탈수만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선거를 친 건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친 겁니다. 근데 저는 그동안 민주당 총선, 부산시당이 총선을 냈던 자세들을 한번 보면 우리 박진영 전 처장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과연 민주당 부산시당이 총선을 하나의 선거로 보고 내왔는가? 좀 그렇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선거구였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이 전선에 맞서서 싸울 준비를 한 것이 아니라 각각의 선수들이 당신 알아서 잘 싸우세요 라고 내버려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부터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부터 1년 남은 총선은 지금부터 총선이 시작입니다. 민주당 부산시장은 이제 4월부터 부산시민들을 만나러 나갑니다. 위대한 부산시민 10만 인터뷰 사업을 시작합니다. 시민들 민주당을 거리에서 만나지 않고 민주당의 선수를 보지 않고 민주당의 현수막을 발견하지 못하면 민주당의 존재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통해서 시민들 속에서 민주당의 신뢰를 회복할 것이고요. 그동안 과거의 민주당이 제대로 시민들께 신뢰받지 못했던 부분들 야단도 맞고 칭찬도 듣고 그리고 시민들의 얘기를 듣는 활동들을 통해서 함께 대응하는 총선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권이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얘기해도 부산 입장에서는 부산은 표가 다 먹고 먹지 않은 겁니다. 부산의 현안 사업들 윤석열이 이방법 공급하는 거 봤습니까? 부산시장이 이방법 공급하는 거 봤습니까? 가든 신공항이 날아가게 생겼고 엑스포도 날아가게 생겼습니다. 부의경 메가시티 벌써 물건을 갔습니다. 명백한 부산 차별이고 지역 차별입니다. 싸워야죠. 부산에 관심 없고 표만 먹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규탄과 함께 저는 그래 과연 이 반윤석열 정권 반윤석열 정선에 있는 분들이 내년 총선에 우리에게 어떤 힘이 될까 열심히 지역에 무소속 출마하라고 부축해야죠. 그래서 주사 저축표를 나눠먹고 우리는 똘똘 뭉쳐서 우리 표를 확장하는 그런 걸 한다면 저는 내년 총선이 결국은 윤석열과 우리의 싸움 그리고 윤석열 안에서의 싸움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시장 의원님은 지금 친구 의원인데 우리 민주당 당원들 중에서
아주 좀 개혁적이고 열성적인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꽤 있어요. 뭐냐면 자 170명 만들어주고 160명 만들어주고 너네 그 이상민 카레가 나올 때도 민족 근황을 느끼하고 지금 한동훈 이번에 그 정순신 그 사태 때문에 그 인상공 실패한 것보다는 한동훈 탄핵하려고 또 이상민 잊어버리고 있고 총선 압승하자고 하는데 총선 이건 니들 뭐하는데 이런 얘기 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지금 뭐 말씀이냐면 20일날 김건희 특검안을 발의하겠다 그래요. 그럼 20일날 김건희 특검안을 발의하는데 이것도 좀 늦은 감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우리 민주당 하시는 분들이 부산이 부산만 잘해서 이기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민주당이 잘 싸우고 있고 윤석열의 저런 그 파행에 대해서 잘 지적하고 국민들의 아픈 마음을 잘 긁어주고 있다. 이렇게 잘 싸우는 모습이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잘 싸운다는 그 수준 같기에는 부족해서 많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검법 발의하고 이것을 관철시키고 민주당이 앞으로 1년 남은 향후에 한동훈 특검은 그 탄핵은 어떻게 될 것이며 도대체 어떻게 싸울 것인지 지도부에서 뭔 얘기를 하고 있는지 다음 대회로 속 시원하게 네. 할 얘기 없나요? 지금은 당원들의 얘기를 네. 들을 시간이고 야당을 들을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으로도 아주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조만간 이후에 방향에 대해서 아마 당원들이나 지자분들께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지도부가 이렇게 할 것입니다 라는 얘기보다는 당원들의 이야기를 좀 듣고 싶고요. 전반적으로 저는 원회입니다. 저는 국회의원이 아니고 원회인데 제가 여의도에 가서 느끼는 것이 바로 우리 정봉주 연수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답답함이 많습니다. 이게 민주당이 168명의 국회의원으로 이루어진 조직이 아닙니다. 정당은 그리고 대한민국은 300명의 국회의원이 각각의 역할을 잘해야 되는 잘해야지만 이 뭔가 바뀔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답답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편 이런 생각도 듭니다. 와 진짜 저는 국회의원 한번 해봐야 되겠다. 국회의원 다 저렇게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원내에서의 대응이나 이런 부분들이 미흡하고 한 발자국 빨리 가는 것이 아니라 한 발자국 늦게 가는 부분들이 좀 많았습니다. 물론 언론이나 이런 것들 불편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도 있지만 그 핑계를 대기보다는 사실 우리 내부에서 이런 부분 더 밀고 나가는 힘들이 많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동안은 여전히 우리가 야당이라는 생각보다는 여전히 여당인 걸로 쳐다보고 있지 않았나. 통계를 반성하면서 야당의 모습으로 좀 앞으로의 주행의 모습들을 보여줄 때만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는 그런 방향을 가지고 앞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박재현 교수님, 큰 질문인데요. 김건희 특검, 우리가 작년 말씀부터 얘기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김건희 특검의 필요성을 얘기한 건 우리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도이치모터스 그 주가 조작 사건 재판을 하면서 권오수가 1심에서 그 징역 그 8년 구형이 나왔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그 선고 결과는 재판이었지만. 공판 검사들이 도이치모터스 이야기를 이미 할 거예요. 그렇죠. 공판 검사들 주장에 따르면 김건희 이름이 나온 게 825회. 그 다음에 김지은선 장모 이름이 나온 게 113회. 그 다음에 주가 김건희 계좌가 9개가 289회가 이용. 그 중에 한 3분의 1 정도가 다 유죄의 근거가 됐거든요. 근데 그랬을 때 그게 이미 이런 초라 말이에요. 그때 바로 특검도 안 들어가고. 질문도 짧게 해주세요. 다 알아들어. 이 아저씨가 대박이네. 대박이지. 이 아저씨가 무슨 알아들었는데. 제가 이제 오늘 이 자리에 온다고 하니까 실무국장이 오늘도 센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바로 잘립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민주당 국회의원이 잘 몰라요. 도이치모터스가 얼마나 이게 정권의 대란인지 잘 몰라요. 단순하게 말씀드릴게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 사실이면 윤석열은 지난 대선 때 거짓말 한 겁니다. 이제 우리 사진 못 봅니다. 물론 현직 대통령은
민영사상으로 손수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야당에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당선 무효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윤석열 폐지 투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국정이 잘 몰라요. 공부 좀 하라 하세요. 공부 안 합니다. 지역구에 돌아다니는 거죠, 지역사. 450명까지 뺏어내. 또 조금 아는 국회의원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윤석열 정부가 계속 실전해주고 똑바로 사주는 게 총선까지 하면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탄핵이라는 것에 대해서 두렵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탄핵은 입법부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가지는 고유의 권한이고 당연히 행사되어야 하는 권한이다. 탄핵이 자주 있는 국가야말로 민주국가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되는 거예요. 뭐냐면 그렇게 똥벌을 차고 있는데도 여전히 지지율을 보면요. 도대체? 아니 잠깐만. 한국에서 시작하고. 웃겨. 그 얘기를 하나도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서로 불러. 에이건 토르크 감사합니다. 잘 안 되잖아요. 기회를 주십시오. 작업들 소리를 들려놓고. 네, 우리 시간이 4시간이고 그 이후에 얘기할 시간을 드릴게요. 왜 이래라 저래라 하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 말씀하실 기회 드릴 테니까 기다려주시고 지금 민주당이 국힘을 저렇게 못하고 있는데 지지율이 이기질 못하잖아요. 그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네, 보수가 표제입니다. 과거에 박근혜 정부 때나 이명박 정부 때 보세요. 여당은 한 35%, 야당은 20% 초반대 나옵니다. 근데 지금 딱 그런 수준으로 나와요. 오히려 민주당에 적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요. 최근 계속 전당대회 하면서 국민의힘의 정치적 이벤트가 있으니까 국민의힘 지지층들이 전화 받는데 지금 훈련되어 있는 거예요. 열심히 전화 받는데 훈련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 사실 제가 보기에는 이 정부 지지율이 나온 것도 과도하게 높게 나옵니다. 여야를 지지하는 국민들이 전부 다 지난 대선에서 아직 못 헤어나고 있어요. 민주당이 지지자들은 억울해서 못 헤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일부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억울해하니까 반대로서 지켜야 되겠다. 이것 때문에 전화 열심히 받는 거예요. 네. 들어오면서 여기다 좀 질문 써달라는데 지금 질문 쓴 것 중에서 모아갖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그 질문 안 했습니다. 그러시고 현장 질문 원하시고 계시니까 제가 질문 받을게요. 그러니까 왜 우리한테 화를 내세요, 근데? 아, 잠깐만요. 근데 왜 우리한테 화를 내세요? 아니, 여기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선생님, 저런 선생님은요, 엄청 확실한 분들밖에 안 보이세요. 왜 저한테 화를 내세요? 싸우지 마세요, 당원하고. 선생님, 오늘 일정 보셨어요? 예? 일정 보셨어요, 오늘? 네 시간 통화하고 지금 갔겠다 그랬어요. 지금 몇 시입니까? 왜 그러세요? 선생님, 네, 합시다. 제가 하지만 이해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이만 한번 드릴게요. 표 구원하는 그런 정치를 보지 마세요. 선생님, 지금 잘못하고 계신 거예요. 기다리세요. 기다리지 않겠어. 못 기다리겠어요. 가세요, 그럼. 가세요. 가세요, 그럼.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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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재명 씨가 지금 나가세요. 처음 많이 받고 예정한다고. 아니, 깨끗이라서. 바뀌었습니까? 명판이 아니라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선생님 조금만 참으세요. 아니 남친 안 보여. 그리고 이게 여러분도 그냥 민주주의 하자는 건 아닙니까? 그냥 민주주의 할 때는 내가 듣기 싫은 얘기를 들어야 되고. 선생님 이 진행자에 갖고 뭐가 그렇게 도움이 되세요? 왜 그러세요? 예, 지금 전국에서 이 방송 보고 계신 분들이 수천명 같이 보고 계세요. 그분들도 듣고 싶은 얘기가 있고, 부산 사정이 어딘지 궁금한 거 있고, 저 전라도 남주에서도 이 방송 보고 있습니다. 전국에 함께 민주당이 이기자고 머리를 맞대고 있어요. 선생님 혼자 말씀하고 싶으세요? 그거 아니잖아요.
민주가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아, 마지막으로 사무소 시간 위원장한테 질문을 주실 때 그냥 일반적으로 질문 드립니다라고 말씀하시거나 아니면 우리 세 명 중에 두 분을 찍어서 이렇게 질문하시고 그리고 질문하시면서 너무 속이 답답하고 그러니까 자신의 말씀 막 오래 합니다. 그 우리가 초점을 못 잡고 우리가 생각에는 머리가 세 명이 다 안 좋습니다. 또 질문의 단점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질문 가겠습니다. 자, 마이크요. 저쪽서부터 오도록 하겠습니다. 저쪽서. 부산 간단합니다. 가정적 신고가 밀어붙이시면 되고요. 믿으시려면 가정도 지금 묶여있지 않습니까? 풀어주셔야죠. 누군가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리고요. 뭐 지역분들 다 떠났어요.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산 현황에 대해서 가덕도라든지 뭐 그런 얘기 나오는데 사실 저는 녹음 완전이라든가 아니면 해양 오염수 분류도 상당히 많이 걱정이 됩니다. 부산 시민으로서 완전 부산 가장 많은 곳이거든요. 꼭 관심 받으시고 많이 이슈화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선수 의원님 말씀 듣고 부산 시당에 지금 총선 준비하는 과정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덕신공항 TF, 맑은물 관련 TF, 원전 TF 이런 현안 TF들이 다 뿌려져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최근에 내신도 사고와 관련해서는 또 동맹고 해운대 지역위원회에서 대응을 하고 변화대 역량들이 예전보다 많이 높아졌습니다. 열심히 하라는 말씀으로 받고 잘 하겠고요. 특히 가덕신공항은 최인호 국회의원이 아주 열성적으로 앞장서서 이 주도권을 지고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물 문제 관련해서는 우리 박재호 의원이 주도권을 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현안과 싸우고 정책 이슈로 싸우고 이런 것들을 내년 총선까지 열심히 하겠다는 말. 제가 민주당의 그 주도선을 낼 때 분명히 장애인 비례대표를 좀 많이 좀 뽑아주면 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요, 명색이 그래도 붙인다는 한혜진인가, 김혜진인가, 그 첫 시장장인 그분도 있고요, 의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 시대 이후에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부탁드립니다. 장애인들 모시지 마시고, 장애인들 찾아 한번 가주시고, 정자연 이도도년대, 그거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산은 100% 지하철로 오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얘기해요. 꽃에 있었던 겁니다. 근데 서울은 아직 이제 97% 가까이 3% 모자란 거 많더라고요. 그 민주당에서는 정말 장애인들을 표를 무시할 바가 달라.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내려, 서울에서 여기 내려와 오셔서 말씀드리는데, 이건 좀, 저기 안에 우리 당을 위해서 굉장히 헌신들 하고 계시는데, 지금 뭐, 저는 그렇습니다. 뭐 윤 대통령이 당비 1년에 3,600만 원 낸다고 큰 소리를 치면서 당을 싹 장악해 버리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 당원, 권리당원들 지금 여기 다 오셨는데, 당원들 천원짜리 권리당원이라고 비하하고 의견수를 갈 필요 없다 이런 수박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아니 이게 지금 120만 민주당원이 120만이에요. 지금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럼 120만 원이면 천원이면 144억이에요. 3,600만 원 낸 사람 정권을 다 이게 당을 다 장악을 해버리고
144억 낸 우리 민주당원들은 뭐 말해서 중앙위에다 맡기고 뭐 중앙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이 수박들로 다 뽑아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가지고 당이 이렇게 망쳐 들어버린 거 아닙니까 지금? 제가 틀린 말입니까? 그 애들 데려다가 다 그러고 수박들로 똘똘 뭉쳐가지고 당을 이렇게 뭐 180석이나 된 그 아무것도 한 것도 없이 이렇게 허송세월 시간만 가버려요. 그리고 한간에는 양산 털보가 정권 재창출하고 정권 재창출 성공해가지고 미나리밭 투어나 다니고 고양이 그림이나 사진 올리고 감자밭에 감자 심자 그걸 해석한 사람은 감옥 가자 이렇게 해석들 하고 이런 마당에서 지금요 이게 전국 투어를 하시면은 당원 천원짜리 당원들의 이런 말을 포괄적으로 수렴하시고 조금 자제하시고 그분들은 나와 계신 분들은 이 많은 분들 다 이제 수렴해가지고 올라가셔도 토의를 하고 예, 그걸 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예, 저 그런 생각합니다. 예, 예. 예. 저희들 당원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과연 이쪽 땅에서는 우리 당원들한테 지금 뭐 이러라든지 그런 말씀 우리 그 지금 더 공격하고 있는데 한 마디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 나가 보세요. 우리 민주당 티켓이 없습니다. 없어요. 제가 어제 평도 갔다 왔어요. 민주당 등에 있어서 갔다 왔는데 아예 하나도 없어요. 국민의당 딱 하나 있고요. 그 어느 분인가 한 분 딱 있고요. 안서로다 그런 게 있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민주 이 우리 저 이재명을 지키시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없어요. 진짜로 좀 나가보세요. 없습니다. 어제 목포를 갔는데요. 목포를 가가지고 제가 지금 우리 그 차를 대전해가지고 우리 개인을 해가지고 갔다 왔는데요. 민주당이 이재명을 살리자는 문구 하나 없고 민주당에 대한 거는 이 한 개도 안 걸렸었습니다. 국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재명을 지키자 하면서 민주당에서 지금 어떻게 이 앞으로 하실 건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민생 문제도 그렇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우리는 국민들은 사실 그래요. 우리 이거 다 오신 분도 마찬가지지만 민생 문제를 민주당에서도 조금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우리 국민들이 좀 살 수 있는 그, 아니 맞잖아요. 우리가 지켜야 되고 또 이재명 씨도 우리를 지켜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한번 이야기 들어보세요. 제가 지금 보안법안의 출입위원회 대표입니다. 근데 제가 그 사연에 지금 저 언론에도 지금 많이 방송이 나왔어요. 구하라 법안 아시죠? 그리고 지금 제가 그 2021년에 1월 23일에 제 동생이 배치포 사고로 지금 시체를 못 찾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국회 그 민주당에서도 내가 저한테 지금 답변이 왔습니다. 이 대표님께서 오셨는데 그 구하라 법을 공모만 지금 되어 있고 1만이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저와 같은 사람들이 제 지금 카톡에 몇백 명이 되어요. 이렇게 저처럼 나서지 못해가지고 억울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그래갖고 당원이 돼가지고 민주당에 그 올라가가지고 그만큼 했는데도 어느 한 분 국회의원분들이 오신 분이 없었고 이재명 대표님 한 분이 저한테 카톡으로 오셨어요. 이걸 한번 해보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일이 틀리다 보니 제가 지금 억울한 사연을 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참원촛불대회 당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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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재명 대표님께서 그 민생을 위해서 굉장히 그 물심양면으로 굉장히 활약하시는 거 압니다.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민생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지금 그 위치가 그 위원들은 권리라고를 조금 그 이제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 우리가 일부 지칭하는 뭐 수박 그런 분들은 아주 권리당원들을 아주 좀 우습게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위치를 좀 더 확보해 하기 위해서 지금 권리당원들이 컷오프하고 그리고 공천 예비부터 공천 심사 여기까지 30% 참여할 수 있는 그 민주당 혁신안을 빨리 통과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제가 생각할 때 그게 이재명 대표님을 입지를 굳건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예. 예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혁신안에 권리당원이 30% 이상 참여할 수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줘라. 이건 박주영 교수. 원장님의 의견은 6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교육이 시작되기 마련입니다. 근데 촛불 정치 교실을 한 곳에 제가 참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거기 같이 계셨던 분들 몇 분 계신데 그 워터테이블에서 나온 얘기 중에 어떤 나이 많은 여성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주위에 정말 고루하게 무조건 국민의힘만 찍는 사람들을 설득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 방법을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겪은 경험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얘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길게 생각하시고 1년에 한 명에서 한 분에서 한 세 분만 그 우리 쪽으로 이렇게 교화시킨다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고 나름대로의 그 교육과제 같은 걸 스스로가 가지고 그렇게 준비를 해나가서 한 분에게 한 번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번에 가령 뭐 지금 갑자기 많은 사람 앞에서 얘기하니까 좀 떨리네요. 네. 가시다 그 무슨 어떻게 그 미략이지 않습니까? 갑자기 이제 그 얘기가 안 나는데 그것부터 제가 제 경험을 얘기를 했더니 팔순 되신 그 국민의힘 지지자분이 그때부터 자기의 정체성이 조금씩 흔들리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미군이 6.25를 일으키게 한 미국이 일으키게 한 원인이라는 것하고 또 등등 우리 그 친일 청산을 못하게 한 게 미군적이다라는 그 사실을 네이버를 통해서 확인을 시켜주니까 그 사람들이 많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런 걸 좀 강조해서 많은 당원들에게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사람들에게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어떤 그 플랜을 원장님에게 제시를 드릴까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네. 또 저기 네. 우리 위원장님에게는 아까 저희 교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김영삼 대통령의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그 어떻게 보면 부산의 배신자입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근데 그분이 만들어 놓은 게 우리가 남이가라는 어떤 그 큰 두터운 벽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그분이 나름대로 야당 탄압받던 시절에 부산역에서 민주산악회랑 같이 민주공원까지 걷기 운동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산 시민들의 여러 가지 그 관심과 환호를 얻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그 지금 현재 여당의 프레임을 깨기 위해서는 우리 부산시장에서 그때 당시 민주화 운동을 했던 분이나 지금 여기에 계시는 나이 많으신 분들하고 같이 걷기 운동을 해서 그 부산이 갖고 있는 그 단단한 그 정체성을 부술 수 있는 어떤 작업들을 많이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해 알겠습니다. 교육에 대한 다양한 부분으로 질문을 하는 것, 그 다음에 그 부산시장에도 이런 걷기 운동을 하면서 보수의 야성도 깨달아서 좀 당부의 말씀했습니다. 자, 또. 어제 그 어떤 건데, 공천이라는 기분인데요. 이번에 그동안 충성 TF 단장이 이재호 의원을 비롯해 부단장으로 정태호 민주연구원장이 선임되었으며, 맹성규, 문진석, 송옥주, 조승래, 고영일, 김용배, 이혜식, 이소영 의원과 배재정 부산 사상구 지역의원장으로 해서 원내 11명으로 구성되었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저희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부분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 많다고 이야기 들었거든요. 네. 이 부분이 공천에 저희 공천을 맡으셔가지고 앞으로 저희 민주당의 발전이 있을지 부탁드립니다. 오늘 공천 과정에서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주는 그런 일은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원칙이 있고 그리고 그 원칙을 일관되게 지키시는 예, 그런 모습 보여주셔야 저희도 믿고 투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천제도 TF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은 어쨌든 169명의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에는 이미 예찬 대표 시절에 만들어진 훌륭한 공천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이번 공천제도 TF팀에서 점검하고 또 그것을 살펴보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 달 4월 7일까지 활동을 하고요. 이 모아진 의견들을
정부위원회에서 다시 또 심의하고 살펴보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미 우리 당에 당원 50%, 또 지역 주민 여론 50% 통해서 후보를 뽑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원칙적으로 시스템에 의한 공천이 되고 있다는 믿음을 꼭 가져주시고 공천제도 TF가 누가 들어갔냐, 이 사람이냐 저 사람이냐를 따지기보다는 공천제도 TF가 일을 하기 위해서 이미 만들어져 있는 훌륭한 시스템이 있다라는 것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앞으로도 살펴보고 챙겨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서울시장님은 김건호 박찬주주택사는 박찬주입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부터 이 대한민국의 선거제도가 너무 잘 못돼가지고 선거 때마다 다 부정 선거가 되고 해서 저 나름으로 투표소 수개표 하자고 10여 년부터 해가지고 이때까지 죽을 고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오늘도 이재명 씨가 정확하게 공개 내본 사람이 주장하기를 0.33% 이겼다 하더라고, 윤석열한테. 이겼는데, 어떻게 그게 대통령이 되고, 응? 왜 대선 무효소송을 했는데도, 지금 왜 그게 안, 진척이 안 되고, 지금 도대체 국회의원들은 뭐 하는 겁니까? 국회의원들 다 전장이 피해, 장관이 하고 뽑아가지고, 지금 그 바람에 다 꼼짝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앞으로 지금 총선이 개표지 선거할 건지 전자개표기 할 건지 투표소 수백표를 할 건지 지금 박지원 씨한테 물어보니까 곤란하다고 그냥 받아 빼내야. 네, 알겠습니다. 예, 선생님 수개표 제안함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뒷분 질문해 주세요. 박지원 전 원장 이야기를 듣고 꼭 한마디 해야 된다고 생각할 사람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아까 박지원 원장이 돌돌 뭉쳐서 이번 총선에 이기자고 했는데 다음에 우리가 180석 받았을 때 왜 그때 돌돌 뭉치지 못하고 이렇게 깨어 있는지, 그리고 이재명 이낙연 씨를 좋아하라고 하던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낙연 씨는 과거에 우리나라를 팔아본 이완용 씨와 같이 민주당을 팔아본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정권을 뺏긴 것도 저는 이낙연 대결을 다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예, 맞아요. 이낙연 씨 계획 전 수박들 때문에 모든 게 단결이 안 돼요. 총 합해서는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이번에도 봤지만 병을 꽂은 사람들이 내가 볼 때는 이나이 대수박들이 많아요. 제가 한으로서는 한 19명 되던데 잼도 안 해도 하니까 그렇지만 또 우리 거리당원 진성당원들은 어느 정도 다 받아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는 아무리 받아봐도 받아낼 수도 없고 예, 그래서 저 생각에는 일단 수박들은 쳐내고 나머지 사람들이 총 발급해가지고 뭉쳐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예. 맞습니다. 생각이 되고요. 시간 강사 선생님 좀 아니 한마디로 하세요. 예. 그리고 앞으로 부산의 희망이 있는 게 지금 시장위원장하고 있는 서윤숙 위원장이 되고 나서부터는 시내 다리 보면 브랜드가 계속 붙어요. 막다하면서 과거에는 없었던 거거든요. 이것도 하고 또 원팀이 돼가지고 자기 친척 지인들인데 전부 다 전화를 해서 총선 때 하면 원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길 수도 있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내 개인 생각엔 특검으로 수사를 해가지고 올바르게 나갔으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2023년 총선 앞두고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서
민주당 민주아카데미 전국수련 민주아카데미 이기름 민주당 어게인 부산 제1회 행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리당원 여러분, 당원 여러분, 민주시민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